아, 3시간 기다렸어. 아니, 공주야, 나는 지금 술 속에서 3시간 반을 기다렸어, 지금 너를 애타게. 뻥치지 마. 난 어제부터 지금 나간다 했었잖아. 오늘 아침에도 12시에 나가자고 했지. 나 3시간 동안 뭐 했냐고. 뭐 했어? 어? 3시간 동안 그냥 누워있었어. 저희는 그래서 지금 어디 가기로 했죠? 저희는 유일한 제2의 계획을 따라서 지금 갑자기 놀이공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. 생각보다 다 알아보셨더라고요, 저희 카메라님께서. 맞아요. 그래서 바로 떠나기로 했습니다. 지금 Taxi your Uber를 타러 갑니다. 이서우 씨, 오늘 혼자 맵다 아침 수영과 사우나를 즐기셨는데 사우나? 어떻게 보냈습니까? 네? 재미있으셨나요? 아니 뭐 운동해야죠. 운동이요? 응. 왜 혼자 갑니까? 땀 안 나는 운동. 왜 12시에 나가기로 했는데 왜 사우나에서 몸을 지지고 계셨죠? 12시에 나가기로 12시에 나가기로 했잖아요. 완전 그랬어. 네덜란드 필버그에 버려지다니. 날씨가 딱 버려진 날씨긴 해. 바람이 많이 불긴 해. 저기 나무 날리는 거 보이시나요? 너무 다큐 느낌인데? 이거 맞아? 맞지? 나 머리 왜 했냐고. 얼마나. 우와 이쁘다. 아니 무슨 모자 같아. 모자처럼 생겼어. 간다 간다. 입성 입성입니다. 입성. 제 동주 바로 홀린 듯이 지금 캔하고 있죠. 야 지금 타러 가야지. 여기 오면 어떻게 지금. 그래 동주야, 그래 일단 먹고 먹자. 먹으면 지금 에너지가 날 거야. 이걸 먹어야 될 것 같지 않아? 자, 되게 뭔가 있어 보인다. 왜 이렇게 딱 엥? 왜? 우와 이게 뭐야? 설탕을. 우와 대박. 너 설탕 냄새 여기까지 나. 아니 벌이 꼬일만 하네. 형 벌이 진짜 날아와. 으아 진짜 날아와. 아니 이거 와. 알아. 맛있어. 저거 애플파이. 아 이거 너무 작아. 근데 이게 뭐야? 뭔데? 우리 못하러 온 거야? 저거 지금 저거 뭐야? 저거야? 저거. 좀 무서운 건 아니네. 그냥 주면 돌려보는 거네. 약간 찌질이 동주를 위해 빌드업하는 그런 놀이기구구나. 너 무조건 두 번 이상 몰고 타야 돼. 어? 아 저건 못해. 다른 거 탈게. 아니야 타. 저거 못해. 할 수 있어. 아 저거는 90도 낙하란 말이야. 못해. 90도 낙하? 어. 저게 나. 여기서 제일 무섭대. 그럼 저거 타. 저거 하나 타면 딴 거 안 타도 다 오바야 오바. 저거 안 타면 딴 거 다 타. 아, 내가 지금 안내 가이드 하고 있잖아. 야 동주. 동주야. 그거 안 해도 돼. 안내 가이드 하고 있어. 그거 안 해도 돼. 아 나 가서 무산 타올게. 저거 한번 타면 안 돼.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온다. 저기서 아니 저기서 한번 멈춰. 그리고 땅으로 들어가. 그래서 오바라니까. 봐봐. 여기서 한번 멈춰. 와. 야 너 여기서 우리 찍어도 이번에는. 그리고 땅으로 들어가. 와. 이리 나와. 이리 나와. 이리 나와. 야 소리도 못 찾아. 가자. 근데 이게 컨셉이 있거든? 그 유령들이 보일러실을 잘못 눌러가지고 열차가 급 출발했다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알고 재밌게 타고 오세요. 잘 찍었는지 모르겠는 시온캠. 평소에 찍어달라 했는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 방금 타긴 했어. 그럼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아 그럼 이지하네요. 메이츠 오릴 것이 어? 이지하네 동지야. 동지 내 명치까지 오는 애기도 타던데. 롤러코스터 타기 무서워가지고 근데 지금 한 번도 저거 아마존 타고 싶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. 아 졸고. 아 진짜 안 돼. 어 뭐 이렇게 맞잖아. 여기서 누르면 반대편에서 쏴줘.
누가 스나이퍼를 썼어. 아니 밑에는 안 맞게 약간 분수처럼 되네. 야 봐봐 엉덩이 받아져 있잖아. 뭐야 잘못했다. 아 잠깐 나 컨트 어떡해. 뭐야? 아니 우리가 무거워서 그래. 우린 떠난다. 아, 제발 아 오빠야 제발야 제발 내 총알 제발 안 돼. 아니야 한 번 더 동진아. 아, 오바야. 타자는 사람이 걸려. 아, 야 나와 와 이거 봐 형 형이 완전 형은 진짜 어, 나도 다 줘줘 형이 저주받은 사람이야. 아 이 형 옆에 타면 안 된다니까. 다 맞았어. 근데 형 진짜 형 그냥 물에 그 축복이 있나봐. 형 등도 다 줘지. 형 등 좀 보세요. 형 해봐. 뭐야 나 갖고 싶어 형. 야 다원아 형 나 이 파란색 갖고 싶어. 나도 해볼래. 나도 해볼래. 너 맞추지도 못하냐. 어려워. 야 너부터 해. 너부터. 럭키 샷. 럭키. 등중부터 갈게. 나부터 갈게. 동사야. 어 너. 아 아깝다. 스피닝. 아. 오케이 오케이. 아. 아. 다시 10년만 꺼줘. 나도 10년으로. 야 우리 몇 분 만에 이게 얼마나 증발한 거야. 3만원? 3만원? 야 10년만 꺼줘. 근데 이거 만약에 우리 두 마리 가져가면 어떡해요? 그러니까 야, 일 좀 커지는데. 아, 우리 얼마나 태운 거야? 형이 엄청 썼어. 형 40유로 썼잖아. 40유로 썼어. 나 20유로 털. 40유로면 얼마야? 6만원 썼는데. 아, 그 아저씨가 한 번에 뽑는 거야. 그냥 눈이 돌아가지고. 나도 탈래. 아이, 못 타. 진짜 못 타. 나가기 전에 다 타봐. 아, 가자, 이제. 앞뒤로 안 타. 앞뒤로 타줘야지. 집에 갈래요. 얘들아 빨리 와. 집에 갈래요. 동주 너 동주 뒷목 좀 쳐주세요. 형 아프면 안 돼. 집에 갈래요. 8시야 8시. 빨리 자야지 시차 적응하지. 아 배고파. 집에 갑니다. 아, 빨리 퇴장해야 되는 거 같다. 저 앞에 계신 그 두 분은 되게 여유를 드시는데 서울랑 매니저 형은 너무 바빠. 근데 졌잖아. 이래서 안 된다니까. 항상 프로는 여유가 있어. 우리 케어주시는 분이 일찍 여기 와서 혼자 왔다 왔어요. 택시 잡아서 택시 타고 이제 올 때 택시를 잡아서 택시를 타고 오고 있는데 English is just little and I'm Korean, South Korean, South Korea 해서 말했는데 아, It's Korean bodybuilder라고. 예? 뭔가 가수라 말하기에는 그때 제 몰골이 많이 안 읽기 때문에 가수라 말하기는 애매하고 아 그냥 뭐 회사원이다. 예. Not bodybuilder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왔죠. 열심히 운동 열심히 배워봐. 보디빌더나 소리 듣다. 아니 애가 잠만 자고 운동을 안 하고 막 놀러가기만 하니까 그 시간에 운동을 해야지. 놀러 가면 남는 게 없어. 그때가 제가 운동 끝나고 프로틴을 먹고 엄마한테 그 페이스톡이 와서 받았는데 엄마가 다쳤나 막 걱정하면서 막 야 그거 뭐야 너 괜찮아? 막 거랑 괜찮아? 하면서 이게 하는 게 뭐냐고 도대체 프로틴을 먹고 묻혀놨더라고 제가. 그래서 아 아니야 엄마 프로틴 먹었어. 그래서 가족여행 막 가면 제가 거기 헬스장 있어? 라고 물어보면 이제 지겹다는 듯이 막 쳐다보시고 해가지고
공갈차 가면서 원데이 패스권 끊어서 날려주고 했는데 아빠는 이제 운동 귀찮아서 안 하시고 동생은 살이 뒤로서 쪄가지고 운동 다시 한다고 한다 말만 하는데 이래서 안 돼. 말만 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니까? 일단 몸을 움직이고 행동을 실천해야 그 다음이 보이는데 말만 해서는 이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. 자, 미치. 왜 이렇게 길을 잃어? 그러니까 방이 너무 어려워. 어려워. 지금 길을 지금 몇 번을 잃었는지 몰라. 형 지금 카리스마로 스모키 화장한 회사 팀장 같아. 진짜 야근해. 달림. 자, 이제 저는 공연장 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언제든지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커피 코너고요. 옆에 탄산수도 있답니다. 저도 여기 공연장은 처음이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와주신 커튼을 좀 더 열어도 있었을 것 같아. 네, 헤이. 시야가 좁다. 어, 아무것도 안 돼. 아, 이제 저쪽 문으로 나갈 겁니다. 아, 아. 어, 뭐야? 그 눈도 바뀐데? 아. 우와, 엄청 큰 성당이 있어. 성당이죠? 아, 아닌가? 예. 다 가까이서 우와. 뭐야 저거? 뭔데 저렇게 예쁘지? 약간 건물 사이의 미지의 공간 같은. 비사! 비사! 문이 없어졌어. 아웃! 어, 절로 갈 수 있대요. 아니 나는 탁구장을 찾으려고 한 건데. 아 추워. 아 예쁘다.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유럽을 위한 스페셜 스테이지를 준비를 했는데 처음 선보입니다. 제가 열심히 틈틈이 준비를 하는 무대인데 처음 선보이는 것 같아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, 저 최근에 일기 쓰기 시작했거든요. 와 진짜 감성 끝판왕 일기일 것 같아. 거의 시 한 편 뚝딱에 저는 10월 31일치 일기가 12장이에요. 12장? 나는 일기가 12장인 것부터가 일단 놀랍다. 와, 내가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거 알아? 그 모짜렐라 볼 두 개랑 토마토 하나 나오는 그 에피타이저 그거를 먹다가 토마토를 씹었는데 살 삐죽 나간 거야. 근데 그걸로 15분 동안 망상에 빠져가지고. 아, 망상이 아니라 뭐야? 몽상. 어? 옷에 튀지 않음에 감사함과 내가 이렇게 토마토를 싫어했었나? 부터 시작해서 나 토마토를 미워해봐야 할까 생각을 했다가 근데 가만히 있는 애를 미워해요. 찍 나간 그 방울이 냅킨 한 장으로 딱 덮이는 거야. 사건을 은폐한 거지. 토마토를 내가 이렇게 신경 써본 게 처음인 거지. 그러면서 토마토가 좋아졌어. 그래서 내가 어제 토마토 니트를 입었어. 진짜 토마토가 그려져 있는 옷을 이번에 챙겨왔거든요. 그래서 내가 토마토를 신경 써본 게 이번 처음이야. 오이도 신경 써줘 이제. 신경 쓰여. 근데 미워하는 것도 용기와 감정과 애정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. 친구 아니야? 그냥 싫어하는 그러니까 거잖아. 그냥 안 먹겠다는 거잖아 결국.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글씨로 표현을 하니까 되게 좋더라. 본인은 일단 얘기를 쓰는 본인에게 자아도취라는 거 지금 발현됐어요. 지금 토마토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멋있고 감정적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. 스며든 거야 지금.
맛있잖아. 맛없으면 형 두고 갔어. 안 돼. 바닐라 뭐라 해야 되지? 그럼 커피를 더 넣으면 돼. 안 돼. 근데 그건 별로일 것 같아. 느낌이. 무슨 말이야. 몇 번. 아, 야, 니 거는 왜 이렇게 타고 내 거는 왜 저렇게 안 들어? 이건 아메리카노야. 어! 바닐라요, 형. 만들고 있던 거 아니야? 넌 바리스타 소영이야. 소영이 아까 굉장히 맛있는 괴식을 만들었는데요. 튀김 우동에다가 토마토 스튜 같은 거를 준비하셨는데 그걸 넣었을 때 모두가 욕했지만 꿋꿋이 하는 모습 이제 존경합니다. 리스펙해요. 그리고 저 한 입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. 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녀석으로 튀김 우동으로 했었을 때는 살짝 뭔가 2% 아쉬웠어요. 제가 만들 거는 이제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파게티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. 지금 이렇게 들어있고 이거를 이렇게 이 구간을 만들어주시면
홍지석구가 준비돼 있어요. 아, 중요한. 그리고 스프를 반에서 70% 정도. 근데 아까 튀김 우동인가? 약간 튀김 우동. 튀김 우동 먹었어, 맛있었어요. 네. 그때도 괜찮았기 때문에. 약간 한 2분 정도 기다리면은 3분 딱 되지 않을까? 이게 토마토 스프가 있다. 해보시는 걸 추천하는 거. 하는 합니다. И очень часто было, ну почти всегда, их отправляют там, например, в Корею, они там учатся, они там что-то там, это самое, и приводят на самом деле, да-да-да. То есть они там не через интернет, а вот так вот. Чем-чем у вас без СНД? Он на вкус просто как-то какой-то жидкий, маленький. Польский и чешский. Но, так как очень давно была под оккупацией, так скажем,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, и они были бедные. Поэтому у нас какие-то классические белорусские пили такое. Самый либо бедный. Либо бедный. Мне поставил комплимент. Я хорошо. Кулак? Хорошо. Все уже обсудили, что스테이지랑 여기랑 공기랑 그 온도 자체가 달라 지금. 진짜 사우나. 그만큼 열기가 엄청 진짜 뜨거웠던 것 같아요. 열심히 발차기를 하다가 신발을 날리고 무대를 완성하실 텐데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순간적인 판단을 잘하지 못해서 안 크게 반성하고 이도형 카프리 경로 샌들러를 한 군데 때린 다음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간지럽네. 아, 신발 중요해? 그러니까 그냥 할 걸 그랬다. 아! 기억나! 난 들렸어! 내가 양쪽 다 심어서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심었어. 또 그래서 맞아 맞아 그래서 아 난 들렸어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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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었는데 왜 안 심겨졌어. 아 나 진짜 미치겠다. 이게 댐프가 얼마 안 나. 진짜 댐프가 바로 나온 상황인데 거의 신발 날라서 그래. 댐프가 날라서 그런가. 또 날라서 이게 풀렸나?